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우박까지 내렸거든요. 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비가 오면은 산에는 눈이 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는 랜드크루저를 끌고 한번 산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눈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희 아들, 딸들이 눈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렛츠 겟잇 하겠습니다. 네, 아, 이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예, 토요일날 비가 아침에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우박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고 빨리 준비하라고, 빨리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빅베어로 올라가자고 해가지고 주섬주섬 엄청나게 짐을 챙겨가지고 제 랜드크루저의 뒤에다가 그냥 꽉꽉 채워놓고, 예, 그 다음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찍었죠. 영상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프리웨이를 타고 이제 빅베어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 빅베어 쪽으로 이렇게 막 가는데 갑자기 제가 한 70마일 넘게 이렇게 가는데 차가 좀 흔들리는 거예요. 좀 파워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어쨌든 뭐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체크엔진 라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무슨 차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속도를 줄여가지고 이제 맨 끝차선으로 갔습니다. 예, 맨 끝차선으로 가서 이제 바로 다음 엑시트에서 내려가지고, 왜냐면은 프리웨이 중간에 아무리 갓길이라 그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프리웨이 갓길에 세워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가 굴러가는 상황이면은 가장 좋은 것은 무조건 제일 가까운 익시트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덜덜거리는 랜드크루저를 끌고 익시트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바로 그 주유소에서 들어가서 주차장에 세운 다음에 차 엔진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공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패닉이 오더라고요. 시동은 잘 걸리고 엔진은 잘 걸리는데 엔진이 막 심하게 좀 떠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공구도 없고 뭐 OBD2 스캐너도 없고 체크엔진 라이트 들어왔는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산에 올라갈 수가 없구나, 산에 올라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바로 그 프리웨이에서 돌려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자마자 그 덜덜덜 거리는 엔진을 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집에 이제 OBD2 스캐너가 있으니까 OBD2 스캐너 꽂은 다음에 체크 엔진 라이트 코드를 뽑아 보니까 실린더 5, 305 실린더 5에 미스파이어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린더 5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바로 공구를 해가지고 엔진을 다 뜯었습니다. 위에 엔진 뜯고, 그리고 그 실린더 5에 있는 이그니션 코일을 뺐어요. 뺀 다음에 스파크 플러그를 이제 딱 풀어보려고 딱 넣었는데 스파크 플러그가 풀어져 있었어요. 스파크 플러그가 거기에 꽉 조여져 있어야 되는데 스파크 플러그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스파크 플러그가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미스파이어가 일어난가 보다 하고 스파크 플러그를 조이고 다시 다 제조를 판 다음에 엔진을 걸었어요. 그래도 체크 엔진 나오고 엔진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그니션 코일인가 보다 하고, 그러면은 이그니션 코일 5번을 빼가지고 이그니션 코일 1 첫 번째 거랑 바꿔서 껴서 봤어요. 껴보니까 당연히 엔진은 떨립니다. 엔진은 떨리는데 요번에는 체크 엔진 코드가 301로 나오더라고요. 3번은 이제 미스파이어, 그리고 1번은 실린더 1이 미스파이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죠. 이거는 이그니션 코일이 망가졌구나. 그래서 이그니션 코일을 사려고 오토존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오토존에서 찾아보니까 이그니션 코일 하나에 100불이에요. 100불.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8개 뭐 70불, 80불 하더라고요. 오토존에서 하나, 이그니션 하나에 100불 하던 게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곳에서는 8개에 7, 80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8개 뭐 다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하나만 사야지, 아니면 2개, 그 여유분으로 2개 사야지 하고 찾아보니까 뭐 대략 한 15불 정도 하더라고요. 하나에 100불이었던 게 15불입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아마존에서 오더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로 랜드크루저를 고쳤죠. 랜드크루저를 고치는데 이게 그 다음날 바로 아마존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 다음날은 랜드크루저는 그냥 집에다 놔두고 제 벤츠 R350 있잖아요. R350에다가 짐을 다 옮겨 싣고
토요일날 가기로 했지만 일요일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산에 올라가는 데는 SUV 4륜구동 자동차가 굉장히 유리하죠. 하지만 R350, 제 멀세데스 벤츠 R350도 4륜구동이에요. 올윌 드라이브 4매릭에 이어가지고 산을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눈길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비가 많이 내렸지만 그 토요일 밤 그리고 일요일에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지고 산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이제 R350에다 짐을 다 옮겨놓고 이제 빅베어로 올라가려고 찾아보니까 빅베어에는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눈 보려고 빅베어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빨간 줄이에요. 전부 다 빨간 줄이어가지고 빅베어까지 올라가는데 2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 그래서 아, 빅베어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번에는 빅베어 말고 빅베어 바로 옆에 에로우헤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물 팔잖아요. 에로우헤드 물. 물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에로우헤드 산 그 호수에 있는 대로 거기로 발길을 돌렸어요. 거기 가는 데는 한 1시간 15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많이 밀리지도 않고 빅베어보다 훨씬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에로우헤드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데 빅베어만큼 에로헤드도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에로헤드 가가지고 애들이랑 신나게 눈 보면서 막 저희 막 R350 타고 막 산에 올라가는데 막 눈이 막 펑펑 내리는데 처음에는 막 비 내리다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그게 비에서 눈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엄청 내리는데 와 장관이었습니다. 완전히 캘리포니아 사는데 엄청나게 먼 데로 여행 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캐나다 쪽으로 여행 간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눈 진짜 실컷 보고 펑펑 내리는 거 보고 그리고 R350도 엄청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4매릭 4륜구동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타이어는 그렇게 러그드 된 게 아니어가지고 랜드크루저보다는 잘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험한 길은 뭐 당연히 못 가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도로에서 눈 깔린 곳에서 상당히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4매릭 4륜구동이 좋기는 좋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고요. 그렇게 잘 놀다 왔는데 그 영상은 좀 영상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편집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쯤 올라갈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재밌게 놀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월요일에 그 이그니션 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그니션 코일 와가지고 랜드크루저 바로 뜯어가지고 고쳤습니다. 고치는 김에 제 랜드크루저 그 레디에이터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바꿔줘야 해가지고 레디에이터도 한 3달 전에 제가 오더를 했어요. 3달 전에 오더를 해서 바로 갈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어차피 제가 자동차가 많아가지고 잘 타지 않는 차들은 빨리 고치지 않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자동차가 많으면은 그런 좀 그렇게 게을러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월요일날 랜드크루저 뜯었을 때 요번에 뜯었을 때 그냥 레디에이터도 갈자 하고 레디에이터까지 뜯어가지고 싹 다 갈았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랜드크루저가 아주 잘 굴러가는 상태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다음번에 서든 캘리포니아에 비가 내릴 때는 이제 산에 올라갈 때는 랜드크루저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랜드크루저 고치는 영상 잠깐 보시죠. 랜드크루저 고치는 영상도 제가 영상을 잘 찍고 싶었는데 좀 이렇게 자동차 막 뜯고 고칠 때는 신경도 많이 쓰고 그 영상까지 찍으면서 고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치다가 중간에 잠깐 찍어본 겁니다. 한번 보시죠.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랜드크루저를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뭐가 망가졌냐면은 바로 레디에이터인데요. 지금 저기 옛날 레디에이터 꺼내놓고 이제 이 새 거만 여기다가 장착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장착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끝날 것 같아요. 랜드크루저가 이그니션 코일 요거 하나가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가 멈췄었거든요. 멈추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려고 프리웨이 타고 가다가 차가 막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책임진 라이트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요거 이그니션 코일이 나가서 저거 갈고요. 그리고 이제 레디에이터도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거를 새거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요것만 갈면은 또 산에 올라갈 때는 랜드크루저 많은 게 없죠. 당연히 벤츠 R350도 굉장히 잘 올라가서 재밌게 잘 놀다 왔는데 그래도 산에 올라가는 거는 랜드크루저 많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치고 있고요. 거의 다 고쳤어요. 이제 요거를 넣고 이제 쿨런트 집어넣고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따봉입니다. 네, 이렇게 제 랜드크루저는 레디에이터 잘 갈고 그리고 이그니션 코일도 망가진 것 빼가지고 새로 바꿔가지고 지금 현 상태로는 랜드크루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됐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혹시 서든 캘리포니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만약에 비가 온다 꼭 에로우헤드나 빅베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니면은 마운틴 하이라도 올라가세요. 정말 진짜 짧은 거리거든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살면서 LA에서 뭐 에로우헤드나 빅베어나 뭐 마운틴 하이 가는 데는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말 멀리 여행 가는 것 같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힐링 만빵으로 하고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a